구독자 400여 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허팝은 영뚱하고 재미있는 실험 콘텐츠를 올리는 걸로 유명한데요. 최근에는 로또 1,000만 원어치를 사서 당첨 확률을 알아보는 실험을 했고 그 결과까지 영상으로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집계 결과 5등 5천 원은 222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4등 5만 원은 13번이 나와서 176만 원이 당첨되었습니다. 네, 1,000만 원을 투자해서 176만 원이 당첨된 거니까 이만저만한 손해가 아닌 건데요. 어쨌든 이 돈이라도 받아야겠죠. 유튜버는 복권 판매점에 가서 당첨된 로또 용지를 주며 돈으로 바꿨는데 이 과정에서 황당한 일을 겪습니다. 누군가가 이미 돈으로 바꿔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건데요.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이 기자 시작해보죠. 네, 일단 유튜버 허팝은요, 다양한 실험 콘텐츠 영상을 소개하는 유튜버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허팝 씨가 2주 전에 로또 1,000만 원어치를 샀는데 로또 1등 당첨되는 걸까요? 라는 제목의 영상 하나를 올렸습니다. 여기에서 로또 1,000만 원어치를 사서요, 1등 당첨 확률에 대한 실험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아하. 실제로 여러 판매점을 찾아다니면서 로또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총 당첨액이 176만 원이었던 거죠. 5천 원짜리, 그러니까 5등짜리가 222장이 나왔고요. 이 4등 5만 원짜리가 13장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 장 사나 많이 사나 결국 운이더라, 재미로 하시라 이런 결론 내리고 영상을 마무리했습니다. 복권방 한 곳에서 10만 원 이상을 구매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여러 군데에서 샀다는 건데 자 그런데 어제 이 유튜버 채널에 로또 당첨금을 도둑맞았다. 자 본인이 지금 로또 당첨돼가지고 용지 같은 거 갖고 이제 돈으로 이제 회수하는 과정에서 인근에 있는 그 당첨금 주는 데를 갔던데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복권 판매점에 가서 5천 원짜리를 좀 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로또 용지를 보여줬는데 예. 로또 용지 자기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당첨금 5천 원을 주세요 하니까 복권집에서 이미 누군가가 돈을 받아갔다고 하고요. 헛. 그래서 다른 복권집에 가봐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또 C까지, C복권집이 갔는데 이 로또 용지는 본인이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5천 원, 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그 5천 원을 받지 못했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이걸 누가, 나한테 이게 있는데 이걸 누가 가져갔을까요? 자, 이 복권 판매점 주인은 왜 그런 일도 가능한지 상세하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영상 확인해 보시죠. 그럼 전화해 봅시다. 네, 안녕하세요. 로또방이죠. 문의 좀 하려고 연락드렸는데요. 이게 신기한 게 QR코드 부분이나 바코드 부분이 찢어지면은 여기 적혀있는 숫자로 매장에 전달을 해서 돈을 받아간 것 같은데 근데 그 숫자를 잘못 입력했는데 그게 허팝이 가지고 있는 로또가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장에 전화하니까 약간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계좌로 5천 원을 준다고 합니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이 4등, 5등 같은 경우에는 복권 판매점에서 소액이니까 바로 그냥 지급을 한답니다. 은행까지 그거 가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자동 단말기에 QR이라든가 아니면 이 바코드를 찍으면 입력이 되는 건데 가지고 다니다가 이렇게 낡았거나 찢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입력이 안 되니까 되죠. 밑에 보면 굉장히 긴 숫자가 있어요. 그 긴 숫자를 보고 이제 다 입력을 하면 아 이것도 5등입니다, 4등입니다 해서 주는데 저 그러니까 5천 원을 다른 사람에게 줬다라고 알려진 그 복권집에서는 누가 와서 그거를 감정번호를 임의로 찍었는데 그게 하필이면 당신이 5천 원 당첨된 그 번호를 맞춰버렸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그 사람에게 5천 원을 준 것 같습니다. 라면서 아 그러면 저기 5천 원 우리가 변상해 드릴게요.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라고 했다는데 저는요 그게 우연히 맞을 확률이 복권 당첨될 확률만큼 낫지 않을까? 이게 가능한가?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는데 검증번호라고 이렇게 작게 써있는 게 36개, 36자리인가 그렇다면 그거를 맞췄다고요? 35자리. 그게 가능해? 그 뭐 거의 뭐 로또 확률이잖아요. 얘 1등 확률. 네.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자, 이렇게 로또 당첨금 도둑 사건은 해프닝으로 아니 뭐 5천 원이니까 이 유튜버 분도 아이 그냥 뭐 이렇다고 하지라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범죄였습니다, 교수님.
이 해프닝을 파헤쳐 보니까 범죄로 밝혀진 거죠. 지금 이제 그 복권 운영사가 이제 그 유튜브 허법이 로또 당첨됐는데 이 도둑 맞았다라고 영상을 하니까 우리 같은 그런 그 의문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체 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상 조사를 해보니까 아주 뜻밖에도 허팝이라는 사람이 전환 복권 판매점 주인이라는 사람의 해명이 거짓으로 밝혀졌어요. 어허 이런 자기가 이렇게 먼저 가져가고 나중에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5천을 돌려준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찔리니까 그 5천 원을 돌려줬는데 이것이 유튜브에 나가다 보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진상조사를 통해가지고 이것이 범죄로 밝혀진 겁니다. 좀 설명 좀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CCTV를 확인해 봤는데요. 나 바본가 봐. 그 해당 복권 판매점 주인이 그 검증번호를 수기로 일일이 다 입력을 해서 그 당첨금을 받아가는 모습이 다 잡혔습니다. 저 위에 있는 저 작은 저 맞습니다. 번호. 맞습니다. 저게 어떻게 가능했던 거냐면 저렇게 유튜브 영상에 노출이 됐기 때문이었던 야. 거죠. 지금 영상으로 나오고 있는데 저게 그 영상에서 아주 잠깐 나온다고 합니다. 4분 43초 부분에 나온다고 하는데 이 검증번호가 완전히 노출이 됐고 이걸 촬영해서 범행에 사용을 했던 거죠. 이에 대해서 복권 판매점 주인의 사실 확인서까지 받았다고 하고요. 사실 검증번호 숫자만 말씀하신 것처럼 35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아니면 아무거나 눌렀는데 이게 5천 원짜리 당첨이 됐을 확률은 사실 0%에 가깝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매한 로또 정보 타인에게 노출 안 되도록 조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와 그러면 이제 로또 이거 막 그 SNS 같은 데다가 인증한다고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네요. 자 교수님.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이 복권방 주인은 5천 원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범죄 형사적인 책임도 져야 되고 당연히 복권방 면허도 못 뭐 뺏길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본인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재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이렇게 문제가 될 줄 모르고 글쎄요 뭐 이게 이분이 뭐 처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푼돈의 목숨을 걸어서 결과적으로는. 계약 위반에 따른 그 조치와 더불어서 이제 운영 그 하는 것과 연관돼 가지고 아마 면허를 뺏기겠죠. 그리고 이제 수사기관에 고발도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커다란 손해를 보고 아마 평생 후회를 할 것으로 봅니다. 양 변호사님 예전 저희 제보로 비슷한 게 왔어요. 3등 당첨 143만 원 돼가지고 농협에 가야 하는데 그걸 모르고 일반 판매점 가서 보여주셨던 분 있었잖아요. 자 그랬더니 복권방 주인이 딱 찍어보면서 아, 이거 4등이에요. 하면서 5만 원 딱 주더래. 세상에 143만 원 됐는데. 근데 이분이 확인을 하고 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 무슨 소리예요? 나는 143만 3등 됐는데. 비일비재한 것 같아, 진짜 이런 일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좀 어수룩해 보이거나 크게 신경 안 쓰는 것 같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또 꼭 로또가 아니더라도 요즘 워낙 SNS들 많이 하시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개인정보가 밖으로 흘러가서 엉뚱한 범죄에 쓰이는 경우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꼭. 그러니까요.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